어머, 얘, 너 뭐라 그랬어? 니네 아빠가 인호 오빠 뺨을 때렸단 말이야? 다 내 잘못이야. 세상에, 어쩜 인호 오빠 너무 속상했겠다. 이제 어떡하니, 너? 나도 모르겠어. 어떻게 해야 될지. 수정아! 어? 야, 너 진짜 멀쩡하네? 어, 갈비뼈 금강건 겉으로 멀쩡한가 봐. 기부스도 안 하고. 다행이다, 야. 참, 근데 너 인호 오빠 소식 알아? 인호 오빠 제재소 관둔대. 뭐? 아니, 왜?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분명히 니네 엄마나 아빠가 관두라고 하셨겠지 뭐. 말도 안 돼, 설마. 야, 그런 소리 마. 나 같아도 당장 관두라고 하겠다. 시험은 코앞인데 인호 오빠한테 정신 팔려 다니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? 크리스마스 때도 몰래 만나는 거 들켰잖아, 너. 어제 짐 싸는데 불쌍해서 혼났어.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제재소에 온 것도 오갈 데 없어 온 거잖아. 근데 쫓겨나면 또 어디로 가냐? 너 왜 그래? 어? 야, 순호가! 야, 어머! 너 어디 가려고! 야! 야, 야 순호가! 뭘 그렇게 많이 챙겨? 내일 모레면 퇴원할 텐데. 누워있으면서 책이라도 봐야죠. 전화해봤어? 지금 병원에 누가 있대? 미조랑 기순이랑 오늘 밤 새겠대요. 나보고 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가지 마. 당신 몸도 안 좋은데. 그 녀석들도 당신 안 오는 것도 반가워할걸? 그럴까요? 아, 그럼. 그래도 친구라고 고맙네. 순호가. 야, 너 어떻게 된 거야? 엄마, 아빠, 잘못했어요. 인호 오빠 간두라고 하지 마세요. 예, 순호가. 얘가. 엄마, 오빠 잘못 아니에요. 내가 미주라 레슨 받으러 갈 거 취소하고 스케이트 타러 가려고 했던 거야.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오빠 만난 거예요. 오빠 잘못 없는데 왜 오빠가 간둬야 되냐고요, 왜? 너 왜 이러는 거야, 도대체? 엄마랑 아빠랑 이거 오빠 내쫓은 거잖아. 제주소 간두라고 했다면서요. 여보. 처남이 그런 모양이야.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싶으니까. 너 그래서 이 몸을 해가지고 뛰쳐나온 거야? 그런 거야? 엄마, 오빠 잘못 없어. 우리 엄마 말대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. 우연히 마주쳐도 서로 모른 척 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뭐야? 아빠, 아빠 죄송해요. 다 제 잘못이에요. 저 이제 저 인호 오빠 안 만날게요. 공부만 열심히 하고 피아노만 열심히 칠게요. 내 아빠, 아빠 제발요. 엄마. 뭐라고요?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요? 예. 야,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내가 몇 년 전에 여기에 금이 두 개나 나갔었잖아요. 공사판에서 장할 찜지다가. 아니, 부장님이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었단 말이에요? 아니, 뭐 꼭 그렇다는 게. 아, 어쨌든 다부장간에 갈비뼈에 두 개가 금이 갔었어요. 근데 와, 근데 기부스도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야. 그럼 금방 붙는다고. 환장하겠대 정말. 그런가? 아이고, 어서 있어. 앉아 있어. 부장님, 우리 제재소 사정이 좀 어때요? 저 소문에 의하면 전무님이 직접 뭐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어? 그거 뭐 그렇지 뭐.
아니 어떻게 된 게 사장님은 말해요. 나 약속 있었지. 아 미안해. 아 먼저 먹어. 어, 저기 안녕히 계세요. 아, 네. 딱 그래 그래. 딱 이따가. 아, 부장님. 어 그래 그래. 다 있어. 어. 미사말로 뭐 걱정 없대. 이번 주말에 퇴원해도 좋다는 거만. 아휴 다행이네요. 여보,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좋을까요? 아이고 녀석 참. 친구들이 밤샌다니까 우린 그만 들어갑시다. 오늘은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이제 우리 순옥이 어떻게 해요? 어떡하긴 뭐 그냥 이대로 지켜보는 수밖에.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해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. 어제 일만 해도 그렇잖아. 인호랑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지레 짐작해서. 나도 경솔했어.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귀부터 올려붙였으니. 얼굴 보니까 어찌나 화가 나는지. 저 녀석 때문에 순옥이도 다치고 당신도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. 아이고, 순옥이도 많이 놀랐을 거야. 더군다나 내쫓는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더 놀랐겠지. 그렇다고 금호를 하고 뛰쳐나와요? 아직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잖아. 우리가 이해합시다. 인우는 어떡하실 거예요? 그대로 다니게 해야지. 순옥이가 저러고 나오는데 섣불리 그만두게 했다가는 순옥이 마음 못 잡고 대학 입시도 못 보면 어떡해. 순옥을 믿어야지. 응? 당신도 그만 신경 쓰고 좀 쉬어. 단 한 번도 딸을 미워해보지 않았던 엄마입니다. 단 한 번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. 그러나 정혜는 오늘 순옥이가 밉습니다. 이제 자라서 내 품을 떠날 때라 그렇다고 자꾸 스스로를 위안해보지만 왠지 낯선 청년에게 딸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왠지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쓸쓸해지고 외롭게만 느껴집니다. 인호 있어? 네. 아, 저 사장님이 집에서 잠깐 보시자는데. 집에서요? 안녕하십니까? 어, 그래. 앉게. 어제 얘기 들었어. 윤 전무가 그만두라고 했다면서? 네. 그래, 자네 생각은 어떤가? 심려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어르신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. 어르신들 생각이 그러시다면? 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자네 생각을 묻고 있는 걸세. 어때? 관두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더 있고 싶은가?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. 그럼 더 있겠다 그런 얘긴가? 네. 그럼 더 있게. 네? 그리고 어제 자네한테 한 내 행동 경솔했어. 순옥이랑 집사람이 자네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게.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값을 못했어.
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마음을 많이 상하지 않았다면 좀 더 있게. 자네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당분간은 오갈 데도 없는 것 같고, 또 순옥이도 마음 잡고 대학 입시를 잘 치러야 되지 않겠나? 다만 내가 부탁할 건, 순옥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당분간만이라도 참고 마음 잡게 좀 도와달라는 거야. 잘 알겠습니다.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알겠네. 그만 가서 일 봐. 네. 사장님, 한 번만 순옥이 만나게 해주십시오. 순옥이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. 안 돼요. 여보. 지금 우리 순옥이 아픈 거 알죠? 그런데 지금 서로 또 만나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거 없어.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은 인호군이 잘 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. 어? 자, 가보게. 여보. 참자고. 네, 나 이제 다 참을 수 있어요. 이제 뭐든지 다 참을 수 있어.